최강꼰대님이 트위치 분이시구나. 반가워요. 자, 요번 판은 베럭 더블 기반 똑같이 할 겁니다. 똑같이 할 건데, 골리아 탱크를 기반으로 하는 베럭 더블 업테란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전판에 한 거 빌드 테크트리 궁금하시면요, 그 2345 치시면 나옵니다. 제 유튜브 강의 영상에다가 2345 치시면 나와요. 숫자. 자, 7시네요 자리가. 7시면은 업트런 하기 좋아요. 자, 구사풀 지어주시고요. 자, 일꾼 비어있는 거 넣어주세요. 이런 거. 자, 미네랄 88원일 때 안마당 가라 그랬죠? 일꾼? 자, 일꾼 보내세요. 자, 서치 엄청 빠르다. 이러면 배럭 더블 하시면 안 돼요. 자, 서치 나가세요. 서치 나갈 때 센터 가세요, 센터. 센터 한번 들렸다가 없네요. 자, 턴 그리고 14에 서플 미리 지어 놓으시고. 자, 가스통 뭐야, 두 마리 때리세요. 이렇게 많이 붙을 필요 없어요. 딱 두 마리에요. 자, 그럼 마린 찍습니다. 자, 이러면 상대 가스 갔네요. 가스, 상대가 가스를 갔으면 가스통 빨리 깨야 돼. 자, 그리고 세워두세요. 이렇게 질럿이 몇 마리가 오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가스통부터 깨시는 거예요. 파일런이 아니고. 자, 이거 또 프로브가 또 가스도 지울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럴 때는, 자, 한시 방향에서 가스통을 깨야지 바로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한시 방향. 자, 질럿이 안 나오네요. 자, 많이 찍던 거 취소하시고, 일꾼 끌고 나갑니다. 자, 끌고 나가세요. 이거 보는 게 진짜 중요해. 질럿이 안 오잖아. 그죠? 자, 벙커 박으세요. 자, 가스 바로 파주시고. 자, 사업 안 돌아갑니다, 아직. 자, 파일런 찾아야 돼요, 파일런. 자, 파일런 두 개 있고, 사업 돌아가는지 볼까요? 사업 안 돌아갑니다. 자, 바로 팩토리. 자, 근데 앞마당 갔네요. 자, 여러분, 아,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세워두세요. 입구 쪽에다. 그리고 서플 지을게요. 이게 왜 세워두는 거냐면은, 나한테 정찰했던 프로브가 집으로 빠졌냐 안 빠졌냐 봐야 돼. 지금 이거야. 자, 빠졌죠. 그럼 전진 로보틱스 이런 게 아니란 소리지. 요런 식으로 배제를 할 수 있는 거. 자, 바로 투팩 가세요. 투팩 가시고 언덕 올라가 볼게. 자, 사업 돌아가고 있고요. 아이, 또 원게이트고. 자, 팩토리 완성되면은 머신샷 다시자마자 아카데미 올라가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대방이 뭐 하는지 다 봤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째는지 안 째는지를 내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는 빨리 가주시면 좋아요. 자,
자, 물론 배럭 더블 하려고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가스러시를 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스러시를 가스러시 온거 가스통을 깨면서 상대방이 가스를 갔는지 안 갔는지 빠르게 체킹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탱크 찍고 시즈 모드 하고요. 안마당 가스 바로 지어주시고. 자, 아카데미가 완성이 되면요 바로 아머리 지어주세요. 드라군 두 마리가 왔을 때는 드라군 1, 드라군이랑 1대1 비율로 벙커를 고쳐주시면 돼요. 자, 바로 아머리. 여러분 벙커 고칠 때 우클릭으로 막 누르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누르잖아요. 안 돼요. 그냥 딱 고치게 딱 눌러놓고 냅두세요. 그냥. 그래야 돈이 덜 빠집니다. 자, 스캔 달아주시고. 서플도 지어주고요. 자, 스캔 뿌려볼게요. 자, 템플러다. 목적 안 갔어요. 바로 마이너. 여기 목적은 안 갔죠? 이거는 패비터거든요? 자, 요럴 때 알려드릴게요. 요럴 때는 탱크 있죠? 탱크 4마리만 유지하시고요. 일단 팩토리부터 찍으세요. 그리고 안마당 주시. 다크 템플러 귀여울 수 있기 때문에. 자, 팩토리 늘리세요. 자, 안마당 집중. 자, 터렛 박스입니다. 터렛 가려주고. 집중.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본진 쪽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똑같이 털에 깔아주시면서, 마인 까세요. 다크 드랍일 수도 있잖아. 자, 이러고 이렇게 되고, 자, 팩토리 완성이 됐죠. 자, 다시 탱크 찍어주세요, 이렇게. 템플러 드랍이네요. 자, 바로 6팩토리 늘리세요. 이건 타이밍 가면 됩니다. 자, 똑같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마인 같은 거 깔아두라는 거야, 털의 주변에. 자, 이렇게 됐으면. 자, 나갑니다, 이제. 자, 벌처만 찍으세요. 자, 쭉 나가세요. 자, 쭉 나가시고, 시야를 최대한 드세요. 벌처로. 정면 쪽. 여기까지 안전하잖아. 그럼 랠리 포인트를 바꿔요. 3, 4, 5, 6, 7, 8. 자, 또 오네요.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쭉 가세요. 자, 급할 필요 없어요. 벙커 짓고, 터렛 짓고, 마인 대박 조심.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리만 잡으시고, 여기 비어 있잖아. 벌처럼 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터는 거예요. 자, 맞네요. 아비터 가려고 했네요. 템플러 갖다 견제하면서. 아무튼 뭐, 요런 식으로, 아까 보셨죠? 터렛 주변에 마인 까니까 마인 밟은 거. 배럭 더블 장점이 뭐냐면은, 쇼부에 약하지만은, 상대가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맞춰갈 수 있는 게 배럭 더블이야. 요런 건 장점이지. 아, 근데 렉이 너무 걸리는데? 일단 이거 영상 올려드릴게요.